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이제 어느덧 3월 기다리던 브랜드들의 룩북들이 우르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룩북 탐방 영상 1탄에 이어서 브랜드별 룩북 이미지들 후루룩 보면서 이번 시즌 SS 시즌 쇼핑 시동을 한번 불사질러 보겠습니다. 오늘은 참 브랜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브랜드 룩북들 보러 가실까요? 마티스터 큐레이더 SS 룩북은 절제된 컬러 조합을 볼 수 있는 감성적인 룩북이었어요. 룩북도 좋았지만 저는 이 스타일링 컷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풍선 많아 먹여! 봄 시즌 레이어링도 엿볼 수 있었고 컬러 조합도 조금 더, 그러니까 모델이 없으니까 옷에 집중할 수 있더라고. 제 눈에 들어온 마티스 SS 시즌 제품은 바로 컬러 블록이 들어간 셔츠와 니트 제품군들. 자칫 잘못해서 컬러 조합 잘못 들어가면 촌스러울 수 있는 제품인데 컬러 조합 너무 예쁘게 뽑았다. 셔터 SS 룩북은 봄이다! 봄바람 휘날리며 배경 컬러가 그래요. 셔터도 개인적으로 컬러 포인트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브랜드인데요. 이번 시즌도 눈에 딱 들어오는 룩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저 버건디 레드 바지에 레드 라인이 딱 들어간 자켓을 딱 매칭해준 저 룩! 전 내가 입고 싶다! 약간 프렌치한 감성? 그리고 눈에 띈 아이템이 있다면 SS 시즌 파카! 심지어 컬러도 예쁜데 리버시블이야. 그리고 베스트! 저 나일론 베스트 너무 예쁘네요. 다음은 문선의 SS 룩북입니다. 문선은 룩북을 매거진, 패션 잡지처럼 찍어요. 패턴실을 배경으로 모델들을 활용했는데 뭔가 난잡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의 그 패턴실 분위기. 너무 예쁘잖아. 문선의 이번 시즌 아이템들은 팝한 컬러감이 눈에 띄었고 확실히 레트로하고 Y2K적인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인기 많았던 니트 베스트가 디벨롭돼서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장바구니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워스코프의 SS는 신나요. 레트로한 무드 물씬에 컬러 보는 재미도 있고 뭔가 재밌는 룩북이었습니다. 봄이 왔구나 싱그럽구나. 근데 이 컬러감들에서 레트로한 무드가 확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이템 디자인은 깔끔한 스타일로 컬러를 시도해보시기 좋을 만한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 완두콩 팬츠랑 핑크 팬츠 한번 입어보고 싶네요. 다음 브랜드는 애니타임 로릭. 애니타임 로릭은 시강 아이템들이 확실히 있어요. 작년 시즌에 나왔던 그 쭈글 초록 셔츠 기억나나요? 그게 블루 버전으로 나왔는데 너무 예쁘고 사진에서 요 원단감이 잘 잡히게 표현된 요 클로즈업 샷이 애니타임 로릭이 참 잘해. 그 외에도 다른 체크 셔츠들도 예뻤지만 저 퍼플 컬러를 메인으로 잡은 저 룩들 왠지 보라색 오묘하게 끌린다? 뭔가 묘해. 다음은 벨리에의 SS 룩북입니다. 남정네들의 주말 여행?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진을 찍어보셨는데 예뻐.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과하지 않은 디자인의 아이템들로 요런 실루엣으로 요렇게 입으면 좀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겠다. 요런 거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요 텍스처감이 살짝 들어간 니트 가디건은 기본템으로 진짜 예쁘니 추천드려볼게요. 다음은 비슬로우. 이번 비슬로우에서 눈에 확 들어왔던 건 바로 저 죽은 톤의 은은한 핑크와 퍼플 컬러감. 깔끔한 옷들을 컬러감만 신선하게 가져가도 센스있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텍스처감이 표현되는 저 데님 자켓 눈에 들어왔고 뭔가 워싱? 더티하게 표현된 저 데님도 굉장히 예쁘네요. 다음은 노은의 SS 시즌입니다. 루즈한 실루엣을 맛있게 표현하는 노은은 이번 시즌 SS 아우터들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노은 하면 떠오르는 건 팬츠들. 특히나 이번 시즌은 워싱감이 좀 뚜렷이 표현된 데님들이 제 눈에 띄었는데 이 빈티지 데님들 실제로 착용해봤는데 원단감도 굉장히 예쁘고 진짜 물 잘 빠졌어. 그리고 요즘 제가 입고 다니는 셔츠 무늬가 많던데 노은 겁니다. 다음은 로드 존 그레이.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햇빛 싹 부분적으로 받은 그 감성적인 룩북. 이게 감성도 감성이지만 생각보다 원단감 표현이 굉장히 잘 되는 샷이거든요. 로드 존 그레이 또한 컬러감이나 루즈한 실루엣을 굉장히 맛있게 뽑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올 시즌 루즈한 실루엣은 이렇게 가면 예쁘구나, 컬러는 이런 조합을 하면 좋구나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밀로의 SS입니다. 사실 저는 피부톤에 버건디 컬러가 잘 안 받아서 버건디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버건디 입은 남자 괜찮겠더라. 네이징 완료. 이렇게 트렌드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머나, 맨살 가지고 외치던 키미 개탔네. 멈춰! 다음은 파브레가의 룩북인데요. 자연스러운 워킹샷이 굉장히 보기 편하더라고요. 파브레가에서 눈에 들어왔던 제품은 데님이에요. 계속되는 레트로 Y2K 빈티지한 감성에 딱 좋은 건 뭐다? 워싱 데님. 브라운톤의 데님, 블리칭된 데님, 뭐 쿨톤의 워싱을 좀 특이하게 된 데님. 데님은 정말 입어봐야 되는데 요 제품들 좀 한번쯤 트라이 해보고 싶네요.
다음은 노이어의 SS 시즌입니다. 보통 섹시하고 좀 강했던 무드의 노이어라면 이번 SS 시즌은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의 섹시함이에요. 쉬어한 소재감을 써준 봄버 자켓 되게 우아하게 섹시했고 같은 톤 모노톤을 연출할 때 텍스처감을 다르게 가져가면 매력 있다를 정말 잘 표현해주신 룩북 같습니다. 우아한 모노톤 룩, 심심하지 않잖아. 다음은 해칭룸의 SS 시즌인데요. 해칭룸은 생각보다 다양한 원단감, 디테일들이 많은 제품군들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템들이 다양한 무드를 풍길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살짝 기가 세진 듯한 느낌의 해칭룸 룩북이네요. 포인트 디테일이 좀 들어간 니트 아이템들이 눈에 띄었고 그들만의 루즈한 실루엣이 잘 예쁘게 스타일링된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따라 입어봐야지. 셔츠 두르기는 꼭 해야겠다. 다음은 미니멀 가마츠 랩. 진짜 룩북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두운 공간에서 채도 진한 꽃들과 함께 이제 남자 모델이 다 꽃이 아니요 옷이요. 니트에 다양한 시도를 해주셔가지고 그 아이템들이 눈에 들어왔고 저 물 엄청 빠진 백자켓 저거 되게 예쁘네요. 주황온무 SS 시즌은 살짝 힙한 감성이 녹아든 느낌? 그런 감성의 아이템들이 제 눈에 확실히 들어오더라고요. 힙한 무드이지만 전체적으로 룩북 톤은 따뜻해서 힙한 감성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는 호우 매력도 있었어요. 많은 제품군들 중에 제 눈에 딱 들어온 건 트랙 팬츠. 레트로와 트렌드일 때 트랙 팬츠 한번 입어볼 거예요, 이번 시즌. 흰 티에 모자 썼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 다음은 우석의 SS 룩북입니다. 뭔가 룩북 모델 느낌과 안경 때문인지 공대생 학생이 학생이라 표현하니까 엄청 이모 같다. 아무튼 공대생 학생분이 이렇게 입으면 너무 매력 터질 것 같아. 화려한 느낌의 옷들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고 우석 제품은 실제 원단감으로 매력 어필을 하는 제품군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네요. 다음은 아트 이펙트 SS 시즌입니다. 아트 이펙트 원래는 좀 화사한 느낌의 룩북을 찍는 브랜드 아닌가요? 처음으로 약간 흑화한 느낌? 제 눈에 띈 아이템은 바로 워크 자켓이에요. 컬러감도 예쁘지만 저 오묘한 텍스처감 원단이 정말 예쁜 워크 자켓인 것 같아요. 저 제품은 한번 실물로 보러 놀러 가봐야겠습니다. 인템포 무드 SS 룩북은 좀 모델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저 니트 집업 룩에 저 양말까지 너무 이쁘다. 집에서 편한 느낌으로 찍은 듯한 룩북에 제 눈에 띈 아이템은 바로 데님들이에요. 볼륨감 있는데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저 라인감이 굉장히 예쁜데 원단감도 실제로 궁금해지네요. 아 그리고 뭐야? 핑크 워싱? 이번 시즌 남자는 핑크입니다, 여러분. 설레. 다음은 알렌누엘 룩북입니다. 굉장히 깔끔 담백하게 아이템에 딱 집중될 수 있는 룩북이었는데요. 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번 시즌 데님들의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자님! 데님 텐트 기획하라는 소리예요. 아무래도 오늘도 야근할 것 같아요. 저 사이드가 확 접힌 저 데님! 저거 소화할 수 있으면 진짜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눈여겨본 아이템은 저 체크 셔츠인데 후드 디테일! 저거 레이어링 아이템으로 딱이겠다. 다음은 일코르소의 룩북입니다. 제게 일코르소는 절제된 힙한 감성을 주는 옷들이 많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공장, 물류창고 이런 데서 찍은 게 저 인더스트리한 무드를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시즌 SS 파카를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을지 참고하시면 좋을 룩북이니까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은 스키즘 인듀싱. 굉장히 힙한 무드의 브랜드죠? 디테일 많고 유니크한 아이템을 찾으신다면 요 룩북 한번 참고해보세요. 절개 디테일이 넘쳐나는 파카와 저 바지에도 절개 디테일이 예쁘게 들어갔는데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드도 그냥 후드가 아니에요. 히든 지퍼 처리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열어서 깔끔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많은 브랜드의 룩북들을 후다닥 봤는데요. 자 지갑 준비됐어. 사고 싶은 아이템도 얼추 알겠어. 근데 날씨가 왜 이러지? 나 아직 패딩 입고 다녀. 늙은 건가? 자 그럼 저는 본격적으로 SS 아이템 추천과 코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